자세. 부자세. 어떤 게 좋은 자세 같으신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부자세를 같이 한번 보죠. 너무 느려서 고민이야. 스피드나 민첩성 뭐 이런 거 타고나는 거지 뭐. 이렇게 그저 생각만 하고 마셨나요? 발이 빠른 건 타고나는 거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빨라진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라면요.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몸은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저면과 무게중심. 자, 이두 자세.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여긴 뭔가 좀 빠르고, 여긴 뭔가 좀 느리고. 아마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빠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이유를 토대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 이유. 바로 기저면과 무게중심입니다. 괜히 어려운 용어를 쓰긴 했는데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죠. 여기서 왼쪽으로 달려나갈 건데요. 여기서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해주세요. 양발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이때는 양발 모두가 기저면이 됩니다. 그러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왼발을 공중으로 띄우는데요. 그러면 오른발만 땅에 닿아 있게 되고요. 이 오른발. 이게 기저면이 되는 겁니다. 양발이었던 기저면이 오른발로 바뀌게 되죠. 이 기저면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몸은 움직이게 됩니다. 몸이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요. 그 쓰러지는 움직임, 그게 빠른 스피드의 시작인 겁니다. 내가 힘을 써서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을 들어서 기저면을 바꾸는 것, 이건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입니다. 단순히 발을 들기만 하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발을 땅에 디디면서 몸이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공중으로 든 다리, 이걸 뒤쪽으로 당겨와야 하죠. 여기서 무게중심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무게중심, 대략적으로 배꼽 정도를 그 지점으로 삼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무게중심이 기저면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게 몸을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결정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예시로 돌아가 봅시다. 양발을 넓게 벌려서 땅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 이때는 사실 몸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심지어 누가 옆으로 몸을 민다고 해도 별로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죠. 그런데 한 다리를 떼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기저면에 비해서 몸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벗어나 있죠. 그래서 몸은 옆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상체의 각도도 잘 보세요. 처음에 비해서 옆으로 숙여진 모습을 볼수 있죠.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몸 전체의 무게중심이 내가 움직이려는 방향 쪽으로 쏠려 있는데요. 한 발을 떼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이 옆으로 이동하는데, 상체를 더 숙여준다면 어떨까요? 옆으로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100m 달리기를 할때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처럼요. 발의 위치로 기저면을 조절하고, 상체 각도로 무게중심을 두 가지를 적용해서 이제 빠르게 달리려고 해보면요. 사실 이렇게 되기 쉽상입니다. 굉장히 불안불안하죠.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걸 못해서 그래요. 뭐냐고요? 지면 반발력. 매 초당 9.8m.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바로 중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기저면과 무게중심만을 조절한다면요. 그 짧은 찰나 동안에도 우리는 지구와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넘어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걸 상쇄하는 힘이 필요한 건데요. 몸을 위로 띄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점프하듯이 위쪽으로 몸을 밀어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넘어지려고 하지는 않을 정도만. 그리고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건 몸을 옆으로도 밀어내서 얼마나 옆으로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말로만 하면 어려우시죠?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다리를 들고 상체를 숙이기만 한다면 넘어지거나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땅에 붙은 다리 힘으로 충분히 힘을 줘서 땅을 밀어야 하는데요. 밀어내는 힘, 지면 반발력의 방향은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하죠. 이 사선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를 간과하면 결코 안정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좀만 더 집중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있거든요. 엄지발가락의 움직임, 땅을 미는 방향, 특히 사선으로 땅을 밀기 위해서는 발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이해해봐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이 핵심입니다. 엄지발가락이라고 해도 그 디테일이 중요한데요. 좀더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거주상관절의 회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말만 어렵지 이것도 사실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쉬워요. 뒤꿈치를 들어서 땅을 미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엄지발가락 쪽이 움직이면서 땅을 밀어내는 느낌입니다. 엄지발가락으로 미는 사선 방향으로의 힘, 이게 말씀드렸듯이 옆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가속, 그리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 이두 가지 방향성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고관절의 힘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를 옆으로 밀어내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엉덩이 근육, 중둔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식의 보강 운동을 통해서 강력한 파워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해야 합니다. 이 자세, 생각보다 무릎 안쪽으로 가야 되는 스트레스도 상당한데요. 무릎 안쪽 힘을 안정적으로 버티게 하는 곳인 박근, 이 박근의 역할이죠. 이 근육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칭도 좋고요.
되고요. 이런 운동 또한 옆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보조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진짜 너무 좋아서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 많이 드리는 건데요. 특히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스포츠를 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신발 안에서 발이 그리고 양말이 미끄러지면서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면 소재로 미끄러운 양말을 일반적으로 신으실 텐데요. 저는 이거 신어보고 나서 모든 양말을 다 바꿨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데 제가 취미로 즐기고 있는 테니스가 앞으로도 그렇고 뒤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확실히 달리고 멈추는 게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옆이나 뒤로 움직이는 빠른 민첩성이 요구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마라톤처럼 직선 달리기를 할 때도 다리 힘을 훨씬 더 잘 쓰는 느낌이 들고 걸을 때라던가 웨이트 운동을 할 때라던가 이럴 때도 편하고 힘을 훨씬 더 잘 받더라고요. 내용이 좀 길었죠.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충분히 넓게 벌려주세요. 진행 방향에 있는 다리는 들어서 몸쪽으로 당겨오시고요. 진행 방향의 반대쪽 다리로는 땅을 밀어주고 상체를 움직이려는 쪽으로 숙이면서 발을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이것만 신경 써서 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으실 겁니다. 운동에 더한 디테일로 몸의 기능을 살리고 더 강력한 퍼포먼스까지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주시고요. 혼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요. 고정 댓글 통해서 연락주세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